이 비오는 꿉꿉한 날에 뼈구이 먹으러 왔어요. 옛날에 먹었던 뼈구이 보는데 너무 땡겨가지고 여기 신동궁 감자탕 숯불구이 여기 먹으러 왔어요. 여기 옛날에 인스타에서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숯불구이. 근데 숯불구이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뻣뻣해진 느낌이라서 진짜로 조금만 시켜보고 맵기 조절이 안 되고 딱 그냥 통일이에요. 뼈구이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식탁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꿈의 식탁이에요. 돈 많이 오면 이거 사야지. 이거는 뼈구이 시키면 기본 나오는 국물. 오늘 아침에 시장 가서 청양고추 5봉 샀는데 요즘 청양고추가 맛있는 것 같아. 자중 해야지. 이걸로 교체는 안 돼. 감사합니다. 샐러드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먹는다. 오. 와. 약간 닭꼬치 양념처럼 엄청 단짠단짠. 와, 이 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먹을 수 있는 느낌. 딱 닭꼬치 양념 느낌? 이렇게 먹으면 잘 어울린다. 하나도 안 뻑뻑하고. 아.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 오, 뜨거. 되게 달달한 숯불구이. 양념에 와. 진짜, 맛있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예요. 역시 감자탕 유는 양파.
많이 붙어 있다. 이 양념이 맛있네. 되게 익숙한 맛의 양념이에요. 역시 한 입에 먹어야 맛있어. 이런 건 좀 집중해야 돼서 약간 말이 없이 먹게 돼. 와, 얘 살. 풍년이다, 풍년. 저희 중짜 하나 더 주실까요?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진짜 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간 하얀 색깔, 이 흰색 부위? 등골. 아, 나 등골 브레이커인데. 아, 그리고 이게 같이 나오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약간 샐러드 키위 드레싱 이런 건 줄 알고 손 안 대는데 마요네즈예요 그냥. 맛있어. 아, 그냥 딱 처음 먹었을 때보다 이거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 국물 정도. 여기 끊을게요. 다시 먹어볼까요? 와, 뜨거워. 일단은 아까 먹던 거 더 식기 전에. 초등학생 때 감자탕 진짜 좋아했는데 저희 가족 외식 1순위였어요. 감사합니다. 어, 뜨거. 이거 맛있겠다. 물컹살. 미친 사람 같아. 와, 살 덩이다.
이게 샐러드가 매워서가 아니라 약간 다니까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티위 드레싱 이런 거 아니어서. 이거 먹고 볶음밥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신기한 게 그 따로 볶아줘서 나와요.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사장님, 저 볶음밥 두 개만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옮겨서 남은 고기랑 싹 까먹어야지. 아 물론 저 남이랑 먹을 때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제 접시예요. 제 식판. 살코기들. 외국어로 먹방고 다가드. 얘 볶음밥이 너무 궁금해서 다 먹고 먹으려 했는데 꿀 맛있네. 얘도 특별한 맛이라기보다 딱 아는 맛. 완전 김볶밥이다. 볶음밥 맛있는데? 역시 탄수화물은 들어가야 돼. 와, 마지막 한 점 진짜 크다. 와, 오늘 날씨에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마늘종 볶음밥. 이게 훨씬 맛있다. 또 남았네요. 치밥 같다, 치밥.
여기는 처음 오는데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뭔가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느낌. 뼈볶음밥인데? 오랜만에 뼈구이 먹고 싶어서 여기 을지로 입고 와서 먹었는데 약간 닭꼬치 같은 되게 익숙한 맛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